하겠습니다. 15강.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15강은 지문이 아주 깔끔하고 쉽습니다. 완결성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연계 가능성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지문들도 연계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좀 약간 이런 건 어떤 측면이냐면 공부의 중요성은 높지 않은가. 쉬우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진행하면서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저번 일요일 수업에 얘기를 하나 했죠. 유튜브 좀 구독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아이들한테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구나. 내 유튜브 구독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한 명밖에 안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아이들이 눌러주고 싶었는데 까먹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으니까 그날 까먹은 친구들은 집에 가면서 구독 눌러주세요. 최현욱 수능영어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329명이니까 330만 일단 넘겨놓게. 자, 보겠습니다. 자,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집단에 잘 보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지문인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제 슬픈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집단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받아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행동한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한 번쯤은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집단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큰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우리 내 친구들을 볼 때 아, 현욱이네 애들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집단의 왕을 항상 맡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없어요. 하여튼 근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또 누구를 집단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더 열심히 일하기, 더 집단의 의견에 따르기, 다른 사람 정보를 잘 모으기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구 사이인데 심할 정도로 아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실제로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는 집단에 잘 맞추려 하고 집단에 필요한 정보를 잘 기억하려 한다. 그러니까 한번 소외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소외되지 않으려는 그런 방어기제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그렇죠? 조금 생각해보면 슬픈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 창의력과 스트레스의 관계인데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는 지문이고 아주 일반론적인 글인데 이런 글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연계를 대비할 때 최악이 뭐냐 혼동하는 겁니다. 자, 12-3을 펴보세요. 자, 12-3을 펴보면 12-3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우리가 저거를 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글을 쓰는데 이제 평온할 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긴장되고 뭔가 좀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두 지문이 다른 거예요. 반대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은 각자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12-3과 혼동주의, 15-2와 혼동주의라고 쓰면서 최악의 연계 대비가 뭐냐면 두 지문 다 알아. 근데 머릿속에서 섞이거나 딱 이 지문을 보고 반대 지문을 떠올려 보는 게 최악이에요. 하느니만 못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압니까? 두 줄 보고 딱 떠올렸는데 아 이거 창의력 관계였지? 이거 스트레스 이 문제인데 갑자기 아 이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창의력이 올라간다는 거다. 이딴 식으로 기억하면 최악인 거예요. 알겠죠? 딱 두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거 혼동하는 게 진짜 최악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친구들 많아요. 뭐 시험 끝나고 와서 아 나 이거 이 지문 알았는데 이게 그 지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쨌든 주의하세요. 반드시 보겠습니다. 자, 창의력과 스트레스에 관한 복잡한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글인데 예를 들면 행복한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된대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곧 창의력이 되겠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는 행복한 사람이 창의력이 더 좋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인드풀니스가 창의력을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마인드풀니스는 행복함 정도로 그냥 이해하세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자, 그러나 과학기술이 또 스트레스를 올리고 있어,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창의력이 또 떨어진대. 플러스 기술이 우리를 자동 조정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라는 게 우리를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하게 해주죠. 그쵸? 그게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고, 여러분도 이미 당하고 있죠. 뭐 창의력의 영역보다는 기억력의 영역에서 되게 심할 텐데, 저도 이제 원래 옛날에는 저는 그 세대거든요. 핸드폰이 없었고 진짜 집에 전화번호부가 있어가지고 친구 번호 다 써놓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세대였단 말이야. 그때는 막 이렇게 쓰고 막 전화해서 찾고 이래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못 외우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긴데, 그게 결국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한다. 어쨌든 스트레스와 창의력에 관한 지문이고, 기술이 우리를 자동 조정한 거는 조금 튀기는 했지만 그냥 받아낸 드리세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 멍게의 일생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접 연계가 되기는 매우 어렵죠. 이런 질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뭐 나오려고 하면 알잖아요. 멍게 이런 거, 멍게 일생 이런 거 나오면 일치불일치로 나올까 말까인데, 이거 뭐 일치불일치가 직접 연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높진 않은데 그냥 소재만 보겠습니다. 자, 멍게의 생애 주기는 이분화되어 있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얘의 삶을. 자, 첫 번째를 얘기를 먼저 안 해주고 다 자랐을 때부터 먼저 얘기해 줍니다. 후반부. 자, 다 자란 멍게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야, 누가 건들지 않으면. 자, 바닷물의 흐름으로 먹이를 얻고 짝짓기도 그냥 바닷물에다 정자 난자를 뿜어낸대.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뭐 플랑크톤 같은 거 먹겠지. 그냥 먹는다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그 다음에 뭐 얘네는 뭐 짝짓기도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어린 멍게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착한다면 멍게들은 모여 살게 되고 생존에 불리해.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 자체가 뭐야?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 하는 건데, 얘네가 다 모여 있으면 먹이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불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애기 때는 올챙이처럼 헤엄쳐 다니다가 정착할 곳을 찾는데요. 전반부는 뭐 한다는 거야?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그치? 살 곳을 찾으러. 그리고 성체로 변해서 자리 잡을 준비가 되면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소재입니다. 그쵸?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4 후광 효과.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후광 효과. 다른 사람의 모든 특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것이 후광 효과라는 거래요. 자, 첫인상이 강할수록 바꾸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처음에 따뜻하고 친절하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불쾌하게 행동해도 좀 넘어가게 된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쵸? 저도 여기 있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뭐 오는데 신규생 상담 저랑 했을 때 얘가 좀 태도가 띠꺼워.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이 새끼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웃고 이러면 얘는 괜찮은 녀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부류의 학생들이 다 섞여 있네요. 지금 수업에는 뭐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런 거죠. 첫인상이 좋으면 나쁜 것을 알아차리기가 오랫동안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첫인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중간에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그리고 특정 측면을 좋아해도 그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측면으로 퍼져나간다. 예쁜 사람은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한 사람은 고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대. 우리가 뭐 예쁜 사람 똑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많죠. 얼굴도 예쁜데 왜 저런다니, 뭐 이렇게 얼굴 왜 쟤는 왜 얼굴 값을 못하니, 뭐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이런 측면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예쁜 사람이 미흡해도 우리는 용서하고 방어한다. 예, 당연히 그렇죠. 그쵸? 인생은 그런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게 없어요. 인생은 항상 차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누구 이뻐하고 이러면은 저 새끼는 왜 차별하냐, 선생이란 게 이랬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인간인 거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5-5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소통의 헬륨가스라는 질문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잠수부가 숨쉬는 공기, 그 산소통의 공기는 산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대. 자, 헬륨은 원래 지상의 공기에서 질소를 대체한대.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공기의 한 70%는 질소죠. 우리는 보통 산소가 필요해서 호흡을 하지만 너무 그 농도가 높은 산소는 또 호흡할 수가 없죠. 그쵸? 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야 되고, 그 대부분이 원래는 질소인데, 자,
여기 그 잠수부들이 하는 데는 헬륨을 넣어놓는다는 거지, 그치? 이 헬륨이 질소보다 피 속에서 덜 녹아서 잠수병의 확률이 낮아진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저도 화학을 모르니까. 근데 느낌은 오죠. 질소가 뭐 더 잘 녹고 헬륨이 좀 덜 녹는구나, 피 속에. 이런 느낌은 오죠. 자,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올라오면 피 속에 거품이 생겨. 탄산수 뚜껑을 연 것처럼. 정확히 탄산수 뚜껑을 연 거랑 피 속에 거품이 생기는 거랑 연결은 못해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잖아. 피 속에 어떤 방울이 생긴다는 거고. 자, 이게 잠수부한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거고, 이게 잠수병이죠. 그쵸? 자, 고통, 잠수부가 바른 자세를 할 수 없고, 더 벤즈, 회어짐이라는 질병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어떤 측면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냐면, 그 신혼여행 가면은 보통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를 꼭 넣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가 비행기를 바로 타면, 이런 그 잠수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임산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15-5의 독해 첫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조금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 할 게 이제 분사구문일 텐데, 15강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16, 17강에는 좀 분사구문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받은 숙제를 해올 때 16, 17강에 있는 분사구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SBOC하고 분사구문 판단해보세요. 오케이? 자, 보면 다시 분사구문 잠깐 얘기를 하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결국 생략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를 든 게 뭡니까? 밥 먹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먹었다. 음음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했죠. 인간이라면. 밥 먹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그래서 밥 먹었다. 인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생략한 거가 결국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생략한 걸 찾아내면 분사구문을 정확히 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여기가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고, SVOC를 해보면 명확해지죠.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스킬로 갖고 갈 수 있죠. 콤마 ing 나오면 분사구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만 아니라면? 병렬만 아니라면. ing가 병렬로서 연결됐을 때 콤마 뒤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딱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제일 생각하지 않는 걸 넣을게요. 첫 번째는 and, but, 플러스 앞문장 전체예요. 앞문장 전체는 보통 대명사 is로 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넣은 건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그것, 그러나 그것은, 요 두 가지 해석.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 when 혹은 while이죠. when 혹은 while. 둘의 큰 차이가 없잖아.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와중에 큰 차이가 없죠. 진행성을 가지느냐 아니냐밖에 없는 거니까,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자, 세 번째는 as 혹은 because로서 뭐뭐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의 빈도가 이 세 가지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보통 부사절 접속사를 밝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뭐 물론 가능은 하죠. 올도우나 이분도 이런 것도 다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역접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분사구문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인다는 건 분사구문으로 쓰였을 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상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몸에서 the gas bubbles, 어떤 그 공기방울들은, 어떤 공기방울이냐면 released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방출된 공기방울들은 종종 get trapped, 갇혀, 어디에? in the joints. joints에 갇힌다는데, joint라는 것은 우리의 관절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관절에 갇혀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다이버에게 일으키 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2번 해석으로 가도 되고. 근데 저는 조금 명확하게 보면 이거는 이건 것 같아요. and, it이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인트 안에, 관절 안에 가스버블이 생기는 것은 다이버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아요. 물론 1, 2번 다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1번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it은 앞문장 전체입니다.
자, 그리고 코징은 뭐 코지스 정도로 바꿔주면 알맞은 문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and it causes extreme pain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다고 하면 분사구문에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아이고 또 해 이렇게 느낌이 될 텐데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는 걸 왜 저걸 또 해라고 생각할 때쯤 여러분이 안 거예요.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신기하면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6, 17강에 있는 분사구문을 해올 때 정확한 해석을 써오시고 분사구문에 생략된 것까지 다 밝혀서 숙제를 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쌤이 하는 거랑 비교해보시고 오케이? 16, 17강에 몇 개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5-6 절벽이 있는 곳 근처의 땅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좀 글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보면 자, 19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파도의 작용으로 자신의 땅이 사라지는 토지 소유주들이 있었대요. 자, 엄청 크게 이슈화돼서 왕립위원회가 그 문제를 조사하도록 했대. 영국에, 이거는 그냥 배경지식으로. 영국에서 왕립위원회 하면 가장 권위 있는 거예요. 뉴턴도 여기 출신이죠. 왕립위원회, 왕립학회 소속이죠. 어쨌든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자, 사라지는 땅도 있지만 생겨난 땅도 있어서 실제로는 땅이 증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땅이 늘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불평했대. 자, 여기서 좀 우리의 배경 지식이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땅이 늘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줄어든 사람은 불평했다는 걸 이걸 심리적인 요소로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금 심리학의 글이 아니죠. 오케이? 이거 지금 심리학 글이 아니야. 절벽에 대한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인 요소로 아, 늘어든 사람은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줄어든 사람은 불평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독해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줄어든 땅은 절벽이 있는 멋진 땅이야. 오케이? 불평한 사람들의 사라진 땅은 뭐였다고? 멋있는 땅이야. 그래서 느낌 알잖아요. 나중에 저도 이제 해변가에 이제 높은 데서 언덕에 집 지어놓고 살고 싶은데 그런 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생겨난 땅은 그냥 가치 없는 모래밭이야. 그냥 백사장이란 말이야. 내 땅이라고 뭐 펜스를 쳐놓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 생겨난 거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냐면 늘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었고 줄어든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오케이? 글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 큰 어렵진 않겠지만. 자,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절벽이라는 것 자체가 땅이 사라진다는 경고래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도 문과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그림을 또 못 그려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절벽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바다가 쭉 있고 땅이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도에 계속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죠. 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절벽이라는 것 자체가 곧 이게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5-7 액체의 특징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또 이런 걸 보면 자, 이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25강에 쓴 사람은 제가 글이 좋은데 쉽다고 했죠, 소재들이. 그래서 공부의 중요성이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어려운 논문을 어떻게 알아? 액체의 특징 이런 거나 가르쳐야지. 이런 느낌인 것 같죠, 그렇죠? 보면 자, 액체의 특징은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네. 자, 고체는 응집한, 약간은 변형되지만 힘이 가해지면 변형보다는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가 책을 옆으로 툭 치면 책이 전체가 움직이죠. 물론 조금은 구겨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이동한다는 거야. 변형보다는. 자, 액체는 응집하지 않아. 심하게 변형되고 힘이 가해져도 전체가 움직이진 않아. 우리가 물을 쏟은 다음에 물을 탁 쳐서 물을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라는 것은 한 번에 어떻게 이 전체를 이동시키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액체는 트인 곳이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릇의 모양에 따라 액체는 당연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뭐. 자, 파이프에서 보면 파이프의 힘이 가해지는 방향 플러스 어디로든 셀 수 있어. 자, 파이프에 고체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고체는 그냥 압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액체는 어떻습니까?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이동은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구멍이 조금 나 있으면 새버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액체의 성격이고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글의 소재입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8 예술의 주관성인데 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술이 주관적이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글이에요. 자, 이게 뭐랑 비슷했냐면 13-3 펴보세요.
자, 13-3. 화가의 작품은 보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13-3은 주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글이고요. 얘는 그게 어렵다라는 글이에요. 역시 또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쵸? 소재적 연관성은 있지만 내용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13-3과 혼동주의, 15-8과 혼동주의라고 써놓으세요. 아까 얘기한 지문이랑 똑같이 최악의 연계 대비는 둘을 혼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절대로 혼동하지 않게 주의를 하세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자, 주관성은 예술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술가와 관람객 모두의 일관된 소통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것도 예술의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야.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이어야 하는 게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객관적이고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영역으로 우리가 집어넣지 않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남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건 실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내가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돼?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써야죠. 근데 내가 시를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치?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을 막는다라는 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추상화 X가 아니라 품만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네, 실수죠. 근데 큰 실수는 아니에요. 저번에는 큰 실수였는데 유리 지문에선 큰 실수였는데 이건 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바꿔주시고 자 추상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그림에서도 이런 일이 있대요. 그 주관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추상화는 당연하게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피카소 같은 입체파들을 초현실주의파 이런 사람들은 여러 장면에서 본 걸 한 단면에 합쳐놔서 자기 멋대로 그리는 느낌이 있는데 직접적인 그림에서도 주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한 여자의 초상화라는 것은 모두 동의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모나리자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밝히지도 않았겠죠.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렸죠? 어쨌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좀 잘 아는 예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거 알죠? 수능의 국어로 시가 나왔는데 그 시, 자기가 시 쓴 그 사람이 자기 문제 못 풀었고 난 이런 식으로 시를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있잖아. 그치? 이제 그런 측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 그러니까 시를 분석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쪽이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관객은 예술가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 어렵대요. 그리고 예술품만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아, 예술품만을 통해서 소통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가의 작품을 본다는 건 보통 화가는 그 자리에 없고 작품만 보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소통하느냐.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는 어땠어? 다 그 모든 화가들, 그 심지어 반고우 이런 사람들도 누군가한테 자기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 질문은. 자, 어쨌든 예술의 주관성 때문에 일관적 소통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글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